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신비 아파트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명탐정이 되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고스트 헌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귀신 목록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뭐 C등급부터 S급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귀신들까지 합쳐서 꽤나 다양한 귀신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로 뭐 당목기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에 청목형령이랑 두억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공개가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2개 신비 아파트 고스트 섬이죠. 어떤 귀신일까요? 일단 신비 아파트 만화 자체는 분명히 두억신에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최종 보스 이후로 귀신이 두 마리나 남아있다고요? 허허.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두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오늘은 그렇다면 이 미스테리한 두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일단은 스토리 배경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신비 아파트 만화를 극장판 빼고는 전부 다 본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금빈 말이죠,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시즌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극장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극장판을 보지 않으면은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얘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금비가 어떤 신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펑 하고 깨지면서 부엌신이랑 함께 뭐 이런저런 귀신들이 다 같이 랄랄랄랄라 하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화에서 살펴보시면 각귀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각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은 뭐 귀신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들어진 귀신입니다. 바로 인형술사에 의해서 말이죠. 그 인형술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억신이랑 같이 봉인돼 있다가 탈출한 그런 귀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깨비의 부하인 거죠. 그래서 그 인형술사가 마네킹으로다가 각귀를 만들어서 마구마구 막 활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귀를 만들고 난 이후로 그 인형술사의 뭐 행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묘연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두억신이 등장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또 똘마니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이 물음표에 들어갈 첫 번째 귀신은 아마 인형술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첫 번째 귀신이 인형술사라면은 두 번째는 이 녀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방영하고 있는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X의 비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친구인데요. 7화에서 나온 구미호 편입니다. 구미호가 사람들의 영혼을 막 잡아먹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리우니가 직접 조사차 그 구미호가 있는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근데 둘이서 막상 만나보니까 톰이가 좀 잘 맞는 거지. 같이 막 위험한 일도 막 겪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등장하는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진의 귀신이 등장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 진의 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검은 독의 파수꾼 진의 귀신입니다. 근데 일반 진의와 다르게 앞발이 엄청 커요. 머리 부분에 황소처럼 앞으로 굽은 뿔 같은 게 나 있습니다. 뿔이 나 있고요. 정갈처럼 꼬리에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꼬리에 독이 막 발려져 있어가지고 구미호가 그거 맞고 픽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땅속을 파서 움직이며 이동한다. 그리고 두억신의 명령으로 도망친 구미호를 제거하라고 온 추격자다. 아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구미호 자체도 두억신의 부하였던 거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엄청 막 패기롭게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애를 먹지만은 리오니가 금지된 기술인가봐요. 호크마라는 기술을 받고 그대로 막 불타가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기를 만든 인형술사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봅시다. 일단 뭐 생긴 것 자체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티브는 저승사자로 추정되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강림이가 인형술사의 은신처를 조사하면서 그가 노린 사람은, 그러니까 인형술사가 노린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라 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모습 보시면은 할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걸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아직 이 인형술사에 대해서 밝혀진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정보는 별로 없네요. 그냥 그 애니메이션 나왔던 이야기랑 모습이 다입니다. 네.
뭐 아마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조혁신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은 같이 나오겠죠. 예.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형술사랑 진해귀신이 굉장히 유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신비와 금비입니다. 아니 부엌신이 자체도 원래는 도깨비잖아요. 얘도 나온 마당에 신비랑 금비랑 얘네는 뭐 딱히 승천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얘네 둘이 또 못 나올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신비랑 금비가 목록에 추가가 된다면 얘네들은 몇 등급일까요? 아니 그래도 주연들인데 A급 이상을 주지 않을까요? 절대 S급 자체는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은 신비 혼자서 막 이렇게 보스를 뚜까 패고 이런 장면들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B등급에서 A등급?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근데 이렇게 도깨비들끼리 모아놓으니까 확실히 느낌 있네? 생각보다. 그리고 저번 주에 닭먹기가 등장을 해서 그 주억신이에 대한 뭐 단서 또 떡밥을 뿌렸거든요. 뭐 금비의 꿈에서 갑자기 막 진명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그런 이야기들이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청목형형 편에서 본격적인 또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청목형형은 과연 어떤 귀신이고 그리고 이야기가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추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두 마리의 미스터리한 귀신들 정체는 아마 인형술사 그리고 진의 귀신 혹은 신비와 금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둘의 정체는 말이죠 주억신이랑 청목형형이 업데이트가 되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귀신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업데이트 때 청목형형이랑 두억신이 바로 잡기 위해서 스택을 조금 쌓아봅시다. 짤라라라 슝 누구십니까? 아? 누구야? 이 정도면은 또랜더맨도 모범생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또깅이보다 더 잘 나와 얘가. 어? 아니 슬렌더맨아 너 그냥 우리 반 할래? 이 정도면 거의 명예로 우리 저기 반으로 전입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너가 이겼다. 내가 너 잡아준다. 어? 지긋지긋해서 잡아준다. 일로 와. 얼마나 우리 반이 되고 싶었으면 말이죠. 제가 숲에 가서도 나오고 병원에서 심지어 입원을 하고 있었을 때도 튀어나오고 대단합니다. 예. 제발 다음 시간에 청목형령 부엌신이 빨리 얻게 해주세요. 어이 운세를 한번 봅시다. 누가 나올까요? 저번에도 또또랜더맨 나오지 않았었나?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많은 귀신 중에서 하필 슬렌더맨만 저에게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뭐죠? 에? 아주 좋은 표정이야. 아니 이게 앞으로 잘 나온다는 의미야? 아니면 너 앞으로도 계속 똥손이야? 라는 의미입니까? 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속에 숨겨져 있는 뭐 미스테리 미공개된 귀신들에 대해서 추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청목형형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명탐정 휴난이 출동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